안녕하세요. 아빠와 대윤이의 게임 세상. 오늘도 마인크래프트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스위치로 마인크래프트 게임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서바이벌 모드로 과연 얼마만에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그런 시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합이 아니에요? 시합은 아니고 그런 주제 게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진행. 야, 우리가 이미 근처에서 일단 서바이벌 모드에 일단 저희 아이템은 막 여러 개 미리 그걸 얻었고요. 그걸 그냥 마크로카 들어가 버리기. 근처에 동굴이 있는 데를 발견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 볼까 하고요. 아주 큰 동굴이 있어요. 와우. 자, 여기서부터 우리 이제 시작하는데 어디 갔어요? 같이 가야죠. 횃불. 같이 가야죠. 횃불. 이지 않죠. 와우, 철 있는데 철. 와우. 힘 없어요. 와우,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여기 어디야? 뭐야, 뭐야? 누가 나 때리고 있어? 앞에 좀비 있어요. 와! 좀비 내가 죽였어요. 땡큐. 아, 횃불을 좀 꺼내놔야겠군요. 침대 말고. 철이다. 지금 철 캐러 온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 캐 다이아몬드를 지금 짠. 캐러 왔기 때문에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아시죠? 철이 왜 이렇게 많아? Y12까지 내려가야지 잘 나온다 사실. Y12까지 수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귀찮다. 아, 그래서 좌표 보기 좀 해주실래요? 좌표 보기? 네. 좌표 보기. 네, 좋습니다. 좌표 보기. 그냥 수직으로 들어갈 거예요, 저. 하하하하하하. 거미 있대. 좌표 보기 12층까지 뚫어버릴 거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저는 나는 아주 좋은 곡괭이를 쓰고 뚫고 있는 중입니다. 27, 26, 15, 10, 24. 아! 용암이 다 벌써 용암 나왔어. 용암 있으면 좋은 징조죠. 오케이. 용암이 있는 근처에는 광물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사실. 와우. 진짜. 딱 좋은 장소. 오! 벌써 나왔어! 다이아몬드! 뭐야! 시작한 지 1분도 안 됐는데 다이아몬드 나오는 이런 와 이거 저희 지금 진짜 조작한 게 아니에요. 와우! 와호! 난 다이아몬드 블록 이렇게 오늘 컨텐츠는 다이아몬드 블록! 너무 빨리 나왔는데 한 번 더 와우 이렇게 다이아몬드 빨리 박는 건 처음이에요 저희. 설치! 다이아몬드 블록 설치! 와우! 그 섬세한 손길 하셨군요. 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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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돼. 와우, 진짜 이렇게 빨리 나온 거 처음이에요. 옹룡룡. 실제로 게임할 때는 다이아몬드 찾으려고 해도 나오지도 않더니만. 아, 왜 이렇게 이거 쓸모없는 거 하는데 왜. 쓸모없는 거 하는데. 그냥 컨텐츠를 하는데 바로 그냥 막. 그러게요. 와, 근데 지금 12층에 딱 있네요. 여기 딱 12층인데. 와우. 깜짝 놀랐네. 또 더 없나 찾아보죠. 다이아몬드. 기왕 이렇게 된 거 좀 더 찾아보죠. 그러면 이번에 금을 하면. 이번엔 조작 금을,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금을 한번 발견해 볼게요. 아, 쓸데없는 시간 왜 있는 거야, 나. 그래요. 와, 진짜 깜짝 놀랐다. 다이아몬드가 바로 눈앞에 있을 줄은. 조약돌로, 아. 아이, 참, 쓸데없는 게. 자, 용암 좀. 모서리랑 모서리를 잘 마주쳐서 핫초코! 아유. 그리고. 대헷? 자, 여기에서 대시 점프! 찾고 나니까 되게 안돼 이제 친구 안돼 이제 죽어요. 용암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아이템? 아이템 다 하나도 리스폰 안 하긴 했는데 다 없어졌겠네. 안돼. 뭐 어차피 이건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 옛날에 우리가 재현이 금 찾았다가 잃어버린 적이 있어가지고 엄청 울었던 적이 있어요. 크리에이티브. 그때 엄청 울었죠. 오늘은 거의 안 웁니다. 근데 이제 뭐 그냥 이건 게임이니까. 크리에이티브예요 갑자기? 나만큼. 아 이거 참 다이아몬드 너무 일찍 찾아보려가지고 서바이벌로 되게 찾아보려고 한 거였는데 너무 일찍 찾아가지고 이거 참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찾고 나니까 갑자기 파고 싶지도 않고. 그죠? 크리에이티브 파니까 더 좋네요. 오! 한 번에 파이브고. 무슨 크리에이티브? 위에 레드스톤.
크리에이티브 갑자기 크리에이티브 안 됐다. 서바이벌인데요? 레지스톤 파면 또 레벨 오르죠. 근데 이렇게 하면 밑에 다 떨어져 버리는데. 이렇게 막아주시고, 아 참, 핫, 막아주시고, 파내야 볼수 있죠. 아, 근데 꽉 찼군요. 쓸데없는 거꽉차 있어요. 물론 레지스톤도 그렇게. 해보려고. 다시 한번 저는 한번 다이아몬드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컨텐츠가 끝날 수 없어요. 컨텐츠가 시작한 이렇게 지 쉬운? 1분 만에. 이 컨텐츠 제목의 이름은, 에잉? 시작한 지 1분 만에 다이아몬드 나왔다고? 실화냐? 뭐, 이렇게. 건너가야지. 이번에 컨텐츠는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죠, 진짜로. 더 있을 수 있어요, 이 근처에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다이아몬드가 있었다면. 이게 또. 막 근데 고수들 영상 보면 막 이런 데서 막 명령어 써가지고 용암도 막 없애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저희는 그런 거 못해요. 그냥 스위치를 하는 거라서 명령어 쓰고 이런 거 못하거든요. 컴퓨터를 하는 게 가스트를 뭐? 아니어가지고. 가스트를 죽이면 눈 가스트에 눈물이 나오니까. 자, 뭐 레드스톤 좀 있고요. 레드스톤은 뭐 흔히 보이는 거라서. 청금석, 청금석 있다, 청금석. 와우. 전 소감을 할수 있겠다. 청금석. 레벨만 많이 오르면. 청금석도 좀 희귀한 거죠? 청금석. 아이, 그거 말고 청금석 또. 청금석이요. 좋았어요. 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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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잇. 아, 떨어질 것 같네. 막아주시고. 청금석 캐줘야지. 헤헤헤. 헤헤, 청금석. 잠깐만, 채굴 영역성이 청금석이 어딨냐? 광물을 더잘 나오게 해주는 거였잖아. 아, 그래서 그런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효과가 있을까? 왜냐면 저희가 지금 요거 하기 전에 저희가 채굴 약간, 영역성을 붙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다이아몬드가 나올 식이품 건가? 채굴. 그렇게! 그 내가 제일 좋은 그거 아니고요. 식이품 채굴을 해서 그런가 봐. 제일 좋은 식이품 채굴. 맞아요. 곡괭이에다가 희귀품 채굴 좋은 걸 해놨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빨리 나왔나? 그렇게 내가 그렇게 운이 좋나? 그럴지도. 그래서 1분 만에 나온 건가? 그거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에 달아주세요. 전잘 모르거든요. 아, 아, 아. 붙여버려. 붙여버려. 아, 나 TP 하고 싶다. TP. 본건 많아가지고, 우리가 또. 예이! 돼지. 쟤는 다이아몬드 다 찾아가지고 놀고 있군요, 그냥.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러면 그렇지.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쉽게 나올 리가 없죠. 아, 물이다. 최고 아, 와, 물. 어치, 야호, 와호. 우리 위에서 고구마, 올라나오고. 고구마, 아! 고구마, 고구마. 물 엄청 많아. 갸우. 어디 있어요? 저요? 저 밑에 있죠? 어디 있어요? 밑에요? 안 보여요. 12층에 있어요. 12층에서 가요. 그쪽 또 12층으로 내려가서 좀 파봐요. 아, 나 잠깐 죽겠다. 싫어요. 아. 왜 파야 되죠? 아, 안 보여. 나올래. 나오게 해줘. 아이, 컨텐츠 크리에이티브. 끝났나요? 그럼 이제 그럴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요. 뭐 어떤 열심히 아, 죽겠다. 나도. 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 여러분, 이렇게 다이아몬드 찾기 컨텐츠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게 끝내면 안 되지. 그쵸. 근데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희의 목표는 다이아몬드 찾는 것이니까요. 이 동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을 만나요. 잠깐만요! 네? 뭐 보여주려고요? 다이아몬드 동영상이 1일 만에 끝나서. 오, 다이아몬드 방송이 있네? 에이, 방금만. 해야지! 안 깨지는 냅쇼.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희귀품 채굴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금방 찾아버렸습니다. 다이아몬드을 다이아몬드. 근데 사실, 실제로 저희가 캐스트 때는 한 시간 넘게 판 적도 많았어요. 다이아몬드 얻기 위해서. 그죠? 소가. 다이아몬드 을자. 에이, 소가 갑자기 옆에서 저를 왜 따라오죠? 맞네. 그럼 일단, 여기 이제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